아, 부끄럽네요. 이렇게 나오니까. 아유. 근데 굳이 홍대로 라면 로드를 떠나신 이유가 있어요? 그 라멘 가게가 좀 밀집돼 있는 곳이 홍대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예, 홍대부터 좀 격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홍대로 왔습니다. 새롭게도 많이 생겼고. 혹시 이름 적어야 되는 거죠? 아마 불러주실 거예요. 아, 언제 되지? 저기 됐는데. 20개 한정 라멘 그걸 꼭 먹어야 될 것 같았어요. 제가 하루에 20그릇만 어디 갔어도 못 먹을 상황이었기 때문에. 궁금하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앞쪽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네. 일찍 왔네요. 그래서. 네, 거의 한 세 번째 일본. 손님 정도로. 세 번째. 사장님, 요 1일 네. 한정 남아 있는 거죠? 예. 네, 있습니다. 그럼 요걸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. 미소 하나 드릴게요. 네. 자, 미소 하나 있습니다. 대부분 한정을 하는 이유는 장사로서는 유지할 수 없고 하지만 맛은 또 시그니처로 선보이고 싶고 서비스 개념으로 그래서 한정을 많이 하거든요.